뭐랄까,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 켰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막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막 해체한다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나 있어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를 켰어요. 일단은 저희는 아직 저 단체로 할거 되게 많고요. 그냥 이제 달방 방탄 회식 달방이래. 방탄 회식은 이제 저희 이제 뭔가 저희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냥 넌지시 말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가졌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뭐 개인 활동을 하는 거지 방탄소년단으로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탄회식을 봤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못 봤던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체할 생각 없고요. 네, 저희 아직 단체로 스케줄 할거 많이 남았거든요. 그걸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생길 예정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좀한 번에 찝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봐. 네. 방탄소년단은 영원합니다. 에휴, 그리고 뭐 얘기할 것도 있긴 했지만 그냥 이 라이브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뭘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왔고, 하나는 제가 이제 언제 무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마이유라는 곡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곡을 불러드리면 어떨까 해서 더욱힌 것도 있고요, 라이브를. 네, 보고 싶어서 왔고 또이말 전하려고 왔고, 그리고 뭐야, 방탄회식 때또 짚고 넘어가야 했었던 부분이, 저집 그렇게 안 꾸며놔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체 안 합니다. 활동 중단 아니에요. 저희 달방도 계속 찍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멤버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각자마다 분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지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저희가 진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태까지 끌고 온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한 시점이 지금 된 거고. 그래서 저희의 뭔가 좀 기모으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기충전?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뭔가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사람으로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쌓은 만큼 토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새로운 플랜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결코 그게 뭐 단체로서 뭘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티에스 포에버.